무엇이든 꿈꿀 수 있는 10대. 먹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참 많은 나이인데요. 고3이 되면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대학에 진학해서 공부를 좀 더 이어나가는 경우도 있고 혹은 취업을 통해서 사회생활의 첫 문을 두드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은요, 자신의 꿈을 위해서 남들보다 한 발짝 더 일찍 사회에 진출하고자 하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그 꿈과 열정을 응원하는 아주 특별한 현장이 있다고 해서 제가 직접 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따라와 보시죠. 땀과 열정으로 대한민국의 내일을 이끌어갈 직업계고 학생들. 그들에게 좋은 직업 선택의 길을 열어주고 직업계고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뜻깊은 시간. 2020 경상북도교육청 직업교육 박람회 현장을 공개합니다. 굵직굵직한 국내외 행사가 열리는 이곳에서 경북의 청소년들을 위한 직업교육 축제장이 열렸는데요. 근데 예년과 달리 너무 조용하죠? 2020 경상북도교육청 직업교육 박람회 현장에 제가 나와봤습니다. 지금 보니까 매해마다 열리는 거긴 하지만 올해는 좀 예년과 다른 분위기를 보이고 있어요. 사람들도 별로 없고 좀 조용한 것 같다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점이 달라졌을지 제가 직접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직업계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꾸고 재능 넘치는 학생들의 진로 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열렸는데요. 코로나19가 덮친 올해는 아주 특별한 방식을 도입했다고 하네요. 원래 코로나19 때문에 박람회를 열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상당히 고민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북교육청에서는 코로나19를 이겨내고 박람회를 열기 위해서 온라인 박람회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를 융합한 브랜디드 박람회를 전국에서 처음, 어쩌면 세계 처음일지도 모릅니다. 올해 박람회를 열게 된 것이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대면 시대를 맞아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에 열린 2020 경상북도 직업교육 박람회. 온라인 방송을 통해 직접 오지 않아도 현장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체험한답니다.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전국에서 직업계고 취업률 1위가 바로 2년 연속 경북이라고 해요. 그 비결을 제가 이 현장에서 알아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비결을 갖고 있을지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경북의 높은 취업률, 그 첫 번째 비결은 아무래도 열정 넘치는 우리 학생들일 텐데요. 35개 학교의 창업 동아리 학생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는 비즈쿨관에서 그 끼와 열정을 확인해 봅니다. 이곳에는 볼거리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이번에는 이건 또 뭐예요? 아니 이거를 직접 만들었다고요? 곰손들이 모여있는 부스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국제조리고등학교라는 곳인 것 같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지금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거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저희 학교 학생들이 직접 손으로 카빙해가지고 만든 작품들입니다. 아니 선생님이 만드신 게 아니라 학생이 만들었다고요? 네, 학생들이 2시간 정도 걸려서 만드는 작품입니다. 역시 네. 조리고등학교라고 하니까 이 곰손들이 모여있는 곳인 것 같기는 한데요. 이게 카빙인 거죠? 네, 맞습니다. 수박에도 있고 딱딱한 과일이나 이런 것들에 예술 작품처럼 해서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저도 이 작품 만들 수 있나요? 당연히 만들겠습니다. 손재주 없기로 소문난 지혜 리포터가 카빙에 도전해보는데요. 우선 원하는 디자인부터 골라야겠죠? 요거 정도는 제가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가능한가요? 네, 충분히 저희 학교 처음 하는 학생들도 이 정도는 하기 때문에 잘하실 것 같은데 한번 해보시겠어요? 진짜요? 저도 이거를 만들 수 있다는 말이죠? 네. 지금 이 자리에서 원하는 디자인을 선택했다면 그 다음으로 사과를 오렌지 주스에 담갔다 빼는데요. 갈변을 막기 위해서라네요. 사과를 3등분 해준다고 생각하시는데 네. 사과를 다 자르시면 안 되고 껍질만 자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껍질만 잘라서 한 3등분 정도 이렇게 선을 내주시는 거예요. 똥손이라는 오명을 벗고자 열심히 따라해보는 지혜 리포터. 조각칼을 든 솜씨는 영 어설퍼 보여도 노력만큼은 인정. 자,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짜잔! 이거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5분도 안 걸렸어요.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이렇게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커밍 체험이었습니다. 자, 이번엔 경북의 52개 직업계 고등학교가 저마다의 강점을 소개하는 입학 홍보관인데요. 현장을 찾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라이브 방송으로 각 학교의 매력을 발산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입학 홍보관에 한번 와봤거든요. 근데 이곳에 사실 좀 분위기가 아쉬워요. 좀 비대면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좀 썰렁한데, 원래 같았으면 학생들이 직접 와서 체험을 할 수 있었지만 올해는 비대면이다 보니까 이렇게 온라인으로 생중계가 되고 있다고는 하는데, 이거 같다면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여러분들이 대신해서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와 보시죠. 많은 고등학교들이 있다는 생각이 새삼 들기도 하는데, 경북 식품과학 마이스터 고등학교라고 하니까 좀 처음 들어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궁금해져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보니까 무슨 실험실처럼 이런 것도 막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학교는 어떤 공부를 하는 학교인가요? 여기는 2018년에 첫 개교를 해서 식품 품질 관리 분야와 바이오 분야의 첫 전국 최초로 지정된 경북식품과학 마이스터 고등학교입니다. 제약회사, 뭐 아니면 식품회사 이런 곳에 취업도 가능한 그런 학교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 쪽으로 취업이 가능하고요. 요즘 코로나도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항체를 만드는 일, 백신을 만드는 일이 이쪽 분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는 경주 정보고등학교에 한번 와보려고 하는데요. 여기가 그렇게 취업률이 높은 학교라고 하더라고요. 좋은 회사에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죠? 본인이 원하는 회사에 들어간 거죠? 네, 저는 제가 원하는 회사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 학교가 도움이 좀 됐나요? 일단 많은 도움이 됐고, 취업을 목표로 잡으니 학교에서는 다양한 뭐 면접 캠프라든지 또 취업에 특화되는 그런 맞춤형 프로그램을 정말 많이 지원해 주었습니다. 대학에 진학 하고 싶은 친구들도 있을 것 같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고졸 공채를 통해서 원하는 기업에 먼저 취업을 한 후에 3년만 다니면은 재직자 특별전형을 통해서 진학하는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취업과 진학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학교에 다니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상 경북 정보고등학교 하면 제가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둘러볼 곳은 바로 현장 면접관인데요. 총 50개 기업이 참여해 654명이 취업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가공산업기사로 자격증을 땄는데 설계산업기사는 왜 자격증을 아직 못 땄어? 이유가 있나? 우리 회사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안 알고 있는 거 없습니다. 그래요? 생애 첫 면접을 보는 학생들, 그렇게 떨리는 시간은 흘러 면접 종료. 우리 학생 면접 잘 봤나요?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왜요? 어떤 점이 아쉬웠어요? 큰 목소리로 대답도 못 하고 눈도 잘 못 마주쳐서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면접 준비를 열심히 하고 발성도 크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막 좀 자신감 있게 하면은 좋은 결과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화이팅! 네. 취업 면접에서 떨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두근두근 긴장감을 다스리려면 온라인 모의 면접이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토크 콘서트에서 만난 선배들의 조언도 학생들에겐 큰 응원이 됐을 겁니다. 자신의 꿈을 향해 당차게 나아가는 우리 경북 직업계고 학생들의 활기찬 내일을 응원하겠습니다. 경북 직업계고 화이팅! 자신의 진로를 일찌감치 정하고 멋지고 당당하게 그 길을 가는 경북 직업계고 학생들.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갈 눈부신 내일을 기대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나는 제철 식재료로 밥상을 풍요롭게 채워갑니다. 로컬 푸드로 로컬 셰프가 만드는 건강한 요리법, 로컬 레시피."포항의 맛을 맛볼 수 있는 이곳, 싱싱한 제철 식재료들이 총집합하고 구수한 인심은 덤이라는 오천시장에서 오늘의 로컬 레시피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컬 레시피의 박동주입니다. 자, 오늘 모실 셰프 조학영 선생님은 늘 삼방에서 뵙다가 오늘 이렇게 시장에서 뵈니까 과연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재료를 구할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자,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박동주 씨.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많은 시장 중에서 오천 시장을 온 이유가 있다면서요. 오천 시장이 굉장히 역사도 오래되면서 오일장으로서 굉장히 큰 시장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오늘 식재료가 구롱포에서 이쪽으로 와서 구할 수 있는 재료랍니다. 그럼 네. 오늘 이 주인공은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렇죠. 뭔데요? 바로 우뭇가사리랍니다. 우뭇가사리는 한천의 원료가 되는 해조류인데요. 흔히 콩국에 들어가는 투명하고 쫀득한 한천은 맛본 분들 많으시죠? 오늘의 주인공 우뭇가사리! 시장을 한 바퀴 휙 돌아 드디어 찾았습니다. 네. 우뭇가사리 여기 있네요. 아, 여기 우뭇가사리예요? 네. 아, 이거 무슨 그 옥수수 수염 같기도 하고. 사장님, 예. 우뭇가사리 얼뜻 보면 이렇게 왜 그 옥수수 수염 우리 말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떤 걸 고르면 우뭇가사리를 잘 고르는 거예요? 이거 여러 개 깨끗하고 티 없고 돌 없고 이런 걸 골라야 좋은 거예요. 아, 깨끗한 걸로 돌 없는 걸로. 예, 요거 좀 좋은 거죠? 네, 요걸로 주세요. 옥수수 수염을 닮은 우뭇가사리가 화려하고 건강한 음식들로 재탄생합니다. 우뭇가사리로 만든 묵에서 그 우무의 활용법까지 우뭇가사리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그런데요, 오늘 요리에 특별한 이름이 있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네, 뭐죠? 구롱포를 묵쓰고 바다를 마시다. 어머, 너무 시적이다. 구롱포의 멋과 맛을 품은 로컬 레시피 기대해 주세요. 자, 그러면 재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재료들이 있을까요? 먼저 얘가 이제 그 우뭇가사리예요. 아, 우뭇가사리. 얘가 이제 바다에서 건져 올릴 때는 까맣게도 홍조류니까. 그래서 메인 재료가 재료가 되고, 되겠죠. 얘는 이제 계란이에요. 얘는 양파. 색색깔의 요 재료들은 마치 고명처럼 우무의 색감과 식감을 더하게 된답니다. 자, 이렇게 요런 게 기본적으로 준비가 될 수 있을 거고요. 구롱포 바다에서 온 톳. 톳. 요거는 다시마. 다시마. 요거는 미역. 미역.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얘는 이제 맛을 위해서 닭가슴살. 닭가슴살. 그리고 바다를 뭐야? 표현하기 위해서 완두콩 꽃이에요. 이게 완두콩 꽃이구나. 네네. 요거는? 얘는 이제 육수를 낼 때 가쓰오부시. 아, 가쓰오부시. 근데 얘는 얘를 이제 너무 힘들어하면 얘를 이제 끓여서 동결 근조한 것이 얘예요. 근데 도시에서는 요걸 사서 하면 편하게 할 수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요렇게 재료까지 다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요리를 직접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왠지 궁금하면서 설레이는 요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한번 해봅시다. 가스오부시 육수에 우뭇가사리를 넣고 1시간 정도 끓여줍니다. 다 끓으면 우뭇가사리는 채로 걸러내고 다시 한 번 더 끓여주고요. 우뭇가사리 끓인 그 물을 사각형 통에 담고 나머지 재료들을 넣어줍니다. 냉장고에서 2시간 정도 굳히면 우뭇가사리로 만든 묵, 우무가 완성됩니다. 와, 너무 예뻐요. 깊은 바닷속에 와 있는 것 같죠? 진짜요. 너무너무 시원한 그죠? 바다 저희가 싹 물러가 버린다. 그 스쿠버 다이빙 할 때 이렇게 볼 수 있는 바다. 그렇죠. 그 색깔 같아요. 네. 화면에서 다 보이시나요? 바다 색깔이? 완두콩 색깔이 이렇게 예쁘게 나왔어요. 이거 정말 더 이게 파란색이 이 두 바다의 색깔이 정말 좀 다르잖아요. 네. 자, 이제 이거를 좀 예쁘게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우뭇가사리가 또 그 굉장히 몸에 건강이 좋은. 네, 이게 다이어트 식품이고 식이섬유가 많아서 얘가 여름에도 많이 먹지만 얘가 심혈관에도 아주 좋아요. 탱글탱글하게 잘 굳힌 우물을 먹기 좋은 두께로 잘라주면 깊고 푸른 바다를 닮은 우무편이 완성되는데요. 어때요? 먹기 아까울 정도로 예쁘죠?
자, 이제 우묵편은 다 만들었고요. 자, 우묵의 응용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어떤 거죠? 이제 우묵 인절미를 만들어 볼 것이고요. 예. 우묵 가지고 에이드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이야, 이건 뭐 좀 퓨전 같은 느낌도 드는데 말이죠. 자, 일단은 우묵 인절미 같은 경우는 집에 이제 볼 같은 거나 얼음 얼리는 케이스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굳히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에이드, 그냥 일반적으로 있는 에이드에다가 요런 우묵가사리를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버블같이. 네, 버블같이.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한입 크기로 굳힌 우묵에 코코아 가루나 콩가루 등 취향에 따라 묻히면 가볍게 먹기 좋은 우무 인절미가 완성!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에이드나 각종 청 음료에 우무를 넣어서 즐겨도 별미랍니다. 자, 우무를 활용한 여름 간식, 여러분도 만들어보세요. 자, 드디어 구룡포를 묵쓰고 바다를 마시다. 완성됐습니다. 와, 진짜 하나의 그 예술 작품을 저희가 오늘 만들어낸 그렇지. 것 같아요. 먼저 편부터 먹어볼까요? 네. 아무래도 다시마하고 톳이 들어갔잖아요. 그 부분이 씹힐 때는 바다 향기가 확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계란이나 이제 닭고기 이런 게 씹힐 때는 또 육지의 맛이 나고. 자, 그리고 또 이거 궁금하거든요. 자, 이것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가볍죠? 인절미 맛을 느끼면서 살찔까 봐 걱정 안 해도 되고 너무 좋으네요. 이 여름을 건강하게. 그러게 말입니다. 일반 에이드 맛은 비슷할 텐데 이 안에 이제 우뭇가사리가 이렇게 쫄깃 톡톡 이렇게 씹히니까 요즘 유행하는 그 버블티에 네. 근데 그것보다는 이 식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거는 좀 딱딱하지가 않아가지고 부들부들해요. 아, 진짜 오늘요 우뭇가사리를 가지고 너무 행복한 시간을 가진 것 같아요. 그렇죠. 예쁘기도 하고 맛도 있고 게다가 다이어트까지. 여러분들도요 우뭇가사리 오늘 배우신 거 잘 활용하셔서 건강한 먹거리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로컬 레시피였습니다. 구룡포 바다가 키운 우뭇가사리. 그 깊고 푸른 바다의 향과 맛을 그대로 담은 우뭇가사리의 향연이 시작되나니 여러분의 올여름 식탁은 우뭇가사리가 접수합니다. 우리 지역 곳곳에 자리 잡은 숲과 나무들. 그 속에 숨은 이야기와 아름다움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경북 생명의 숲 고문 이재원 선생님과 함께 보석 같은 우리 숲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푸른 바다와 더 푸른 숲의 하모니. 포항이 품은 아름다운 자연이자 시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쉼터. 송도 솔밭으로 산책 나갑니다. 오늘 찾아온 숲은요, 포항을 대표하는 숲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송도 솔밭이에요. 그렇죠. 솔밭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보통 이제 숲이라고 하면 숲이라고, 솔 숲이라고 해야 되는데 소나무들은 이게 모여 있는 것을 꼭 숲이 아니라 밭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래서 이곳을 송도 솔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밭이군요. 예. 사실 이곳에 오면은 소나무의 향기도 있지만 바다 향기도 같이 느낄 수가 있잖아요. 사실 저희들이 숲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포항이라고 하면 먼저 떠올리는 곳이 바다죠. 그렇죠. 하지만 이곳은 바다에 근접해 있는 숲, 바다랑 같이 있는 숲이어서 좀 특이한 곳입니다. 그래서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많은 포항 시민들에게는 기억을, 그리고 관광객분들에게는 추억을 만들어내는 곳, 바로 송도 솔밭. 지금부터 걸어보죠. 걸으시죠. 가시죠. 예. 포항에서 나고 자랐다면 송도 솔밭으로 소풍 갔던 기억들이 있을 텐데요. 명사 십리로 사랑받던 송도 해수욕장이 백사장 유실로 그 기능을 잃으면서 이곳 솔밭을 찾는 발길도 줄게 됐죠. 긴 세월이잖아요. 긴 세월 동안 포항 시민분들과 함께 변화했고 또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일단 이 송도 솔밭 시작이 궁금합니다. 이곳이 송도라고 해서 지금은 섬인데 네.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이곳은 대송면 송정동이라고 해서 내륙이랑 연결돼 있던 곳이에요. 그게 이제 1930년대에 형산강 수로가 바뀌면서 송도가 이게 섬이 되었는데 당시 이름은 향도동이었습니다. 그래서 1931년에
이곳이 개장 해수욕장이 개장을 했는데 그때 이름도 향도 해수욕장이었고요. 아. 원래는 이 지역은 황무지였어요. 네. 그건 이제 1910년대에 일제 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여기 이제 나무를 많이 심어서 이렇게 되었고 이후에 우리가 광복 후에 소나무를 많이 심어서 지금처럼 울창한 송림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한때는 이곳에 이제 소금이 많이 나서 소금 굽는 마을이다. 그래서 염동골이라고도 불렸던 곳이 이곳 송도입니다. 염전도 함께 있었던, 예. 아, 지금 생각하면은, 야, 그때 그랬었지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때 그랬었나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서 뭐 퍼레이드도 하고 이런 기억들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곳은 포항의 문화가 함께 해왔던 곳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포항 개항제 때 미스 포항 선발대회가 있었고요. 네. 미스 포항에 선발된 분들이 카프레이드를 옛날에는 했었잖아요. 아. 이곳 송도까지 카프레이드를 하고 또 여기서 사생대회도 하고 노래자랑도 하고 그러한 포항 문화가 함께 해왔던 곳이 이곳 송도예요. 공기 좋은 곳을 걷는 것도 좋지만 기억이 있는 곳을 걷는 느낌은 또 다르잖아요. 송도는 말 그대로 기억과 삶을 걷는 공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야. 고운 백사장과 깨끗한 바다로 동해안 3대 피서지로 꼽혔던 송도 해수욕장.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송도의 바다와 솔밭은 포항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시 송도 솔밭을 살리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숲을 가꾸고 사랑하는 이 마음들이 모여서 송도 솔밭의 새로운 전성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평소 저희가 숲에 오면은 낙엽이 곱게 쌓인 모습들도 볼 수 있는데 오늘 솔밭에는 좀 깔끔해요. 단장을 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죠. 이유가 있을까요? 소나무는 이제 대개 침엽수라고 하죠. 우리가 낙엽은 보통 활엽수 림에 가면 많이 있는데요. 네. 소나무도 낙엽은 사실 떨어져요. 이곳 우리 송도 솔밭도 낙엽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러한 낙엽들이 켜켜이 쌓이면 이게 부엽토가 되어서 소나무가 자라는 데 필요한 균근이 잘 자라지를 못해요. 아. 그래서 이제 이 소나무를 가꾸는 목적에서 이런 부엽토를 끌어낸 거죠. 오래된 낙엽을 끌어내서 지금 이렇게 깨끗하게 단장이 되어 있습니다. 숲을 살려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숲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어떤 시민들이 이런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러게요. 좋은 모습입니다. 예. 아,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시민분들이 나와 있잖아요. 도심과 가까운 이런 숲들은 역할론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많을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숲이, 마을 숲이라고 하는 것은 축제의 장소. 네. 그리고 공동체가 모이는 장소가 되었죠. 예를 들어 단오 때 그네를 메고 그네를 탄다든지 여름에 수박을 먹고 뭐 그늘을 뭐 더위를 식힌다든지 그러한 곳인데 원래 이제 이 마을이 우리 이제 숲이랑 멀어지면서 그런 기능이 좀 많이 상실이 되었는데 이곳 포항 송도 송림은 이 시와 가까운 입지에 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이곳에서는 그러한 마을의 전통적인 마을 숲의 전통적인 기능 그런 축제의 장소 기능을 하고 있었죠. 2018년부터는 이 포항 거리 축제가 이곳 송도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지금 보시다시피 이 도시 공원으로 만들어지면서 많은 시민들이 여기서 휴식도 취하고 만남의 장소도 갖고 그러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관광객들에게는 바다와 함께 솔밭을 거니는 관광지로서의 역할도 톡톡해요.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울창한 솔밭에서 내뿜는 푸른 에너지. 하지만 송도 솔밭의 매력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2016년 송림 테마거리 조성으로 볼거리와 즐길거리까지 겸비. 이제 도시 속 힐링 여행지로 부상했습니다. 여름이 성큼 다가와서일까요? 많은 시민분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공원으로서의 기능도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송도 솔밭의 역사가 이제 100년이 넘었었거든요. 100년 동안에 많은 어떤 변화를 해왔는 것이 이곳 또한 송도인데요. 요즘처럼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은 정말 이게 공원화가 잘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숲의 기능으로만 본다면 이제 좀 더 이런 인공물들이 과연 숲에 이렇게 존속하는 환경적인 면에서는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을 끌어들이는 데 있어서는 긍정적인 역할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공원으로서의 누릴 수 있는 것들은 충분히 누리고 더불어서 숲을 아껴가는 과정들도 함께 고민해보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오늘은 도심과 가까운 송도 솔밭에서 힐링해 봤습니다. 오늘도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포항 시민들에게 언제나 넉넉한 품을 내어주던 송도 솔밭. 100년을 함께 해온 것처럼 앞으로 100년도 포항의 푸른 보석으로 빛나주길 희망합니다.
더위를 싹 날려버릴 여행지가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마음까지 시원해지는 곳, 바로 장성인데요. 복잡한 도심에서 벗어나 자연의 푸르른 내음 가득한 장성으로 언택트 힐링 여행 떠나보시죠. 첫 번째 코스는 장성호 수변길입니다. 장성호 가장자리를 따라 조성된 수변길은 장성의 대표 관광지인데요. 완만한 경사에 누구나 걷기 좋아 트레킹 명소로도 유명하고요. 산길과 후반길을 함께 걸을 수 있어 대한민국 대표 걷기 길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드넓은 호수를 보면서 울창한 숲 사이를 걷다 보면 그 자체가 힐링이 따로 없겠죠. 여름에도 참 걷기 좋은 여행지입니다. 장성호에 오시면 수변길이 있어요. 수변길 1.2km 정도 가면은 첫 번째 출렁다리가 있는데 이름이 엘로우 출렁다리예요. 여기까지만 와도 너무 좋은데 1번 출렁다리가 배부른 다리다 하면 거기에서 1km 더 가면 배고픈 출렁다리, 황금빛 출렁다리가 있습니다. 그곳까지는 약 20분 정도 더 소요가 되고요. 그곳에 가면 물이 손에 닿을 듯 말 듯 수변 높이가 2m 내지 3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스릴을 충분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장성호 수변길에 오시면 숲과 물과 바람과 새를 한꺼번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연을 만끽하며 수변길을 걷다 보면 제1출렁다리인 옐로우 출렁다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길이 154m, 1.5m 폭을 가진 옐로우 출렁다리는 2018년 개통 이후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깊은 숲 가운데 호수를 가로지르는 이 다리 위에서 장성호의 풍경을 보면 아찔함을 느낄 수 있는 곳인데요. 출렁출렁거리는 다리 한가운데 잠시 멈춰서서 주위를 둘러보면 장성호의 수려한 경관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다른 데하고 비교할 수 없이 여기는 산하고 또 이 장성호라는 댐이 있어가지고 물이랑 산이랑 같이 어우러져가지고 더욱 매력적이죠. 매력있고 우리 또 건강에도 물이랑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가지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옐로우 출렁다리를 지나 조금 더 걸으면 제2출렁다리인 황금빛 출렁다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길이는 옐로우 출렁다리와 같지만 폭이 30cm 더 넓어졌는데요. 가운데로 갈수록 물과 가까워져 다리를 건너는 것만으로도 큰 재미와 짜릿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수변길에서 이곳까지는 왕복 3시간이 소요되는데요. 주말 평균 8,000명이 다녀가는 명소로 거듭났습니다. 1출렁다리는 한번 다녀갔고 2출렁다리는 이제 개통했다고 해서 다시 처음으로 한번 와봤습니다. 아주 보기 좋고 자주로 와봐야 되겠네요. 제 1출렁다리 있을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왔는데 2출렁다리가 생긴 대로 더 자주 옵니다. 와서 보니까 옆에 호수도 있고 또 이렇게 숲도 좋고 그래서 아주 하여튼 즐겁게 오고 있습니다. 장성호를 눈으로 충분히 감상했다면 이젠 조금 더 가까이 몸으로 느껴볼 차례입니다. 이곳은 여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찾는 핫플레이스라고 하는데요. 다양한 장비와 놀이기구가 준비됐는데 과연 이곳은 어떤 곳일까요? 이곳은 장성댐 상류에 위치하고 있고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그리고 물놀이 기구를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장성호는 12,000헥타르 규모로 내륙의 바다라고도 불리는데요. 바람과 파도가 적어 매년 전국 규모의 조정대회가 열릴 정도로 수상 레포츠를 즐기기에 딱입니다. 깨끗한 수질은 물론이고요. 사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눈호강도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엔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레저 스포츠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온몸으로 물보라를 맞으며 스릴 넘치는 수상 레포츠를 즐기다 보면 무더위? 그게 뭔가요? 드넓은 호수를 내달리며 확 트인 경관을 바라보면 스트레스도 잠시 안녕.
시원한 물줄기를 가르며 장성호에서 즐기는 수상 레포츠. 올여름엔 저도 꼭 한번 도전해보고 싶네요. 이곳에 오면 수상 스포츠도 즐길 수 있고 장성호의 아름다운 풍경도 볼 수 있어서 힐링도 되고 스트레스도 많이 해소가 돼서 저는 여기 자주 찾는 편입니다. 세 번째로 찾은 곳은 장성호의 보물, 충령산 편백나무 숲입니다. 한국전쟁으로 인해 황폐해진 산을 춘원 임종국 선생이 물지개를 지고 나르며 가꾼 인공조림지인데요.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충령산 편백나무 숲은 아름다운 천년의 숲과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됐습니다. 특히 편백나무에서 많이 나오는 피톤치드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심신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는데요. 장성 편백숲이고요. 이제 정식 명칭은 치유의 숲이라고 합니다. 이 나무들이 잎에서 우리한테 주는 음이온과 가장 여기서 많이 나는 피톤치드 향이 풍부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휴식 장소를 통해서 여기서 힐링을 하고 가시면 됩니다. 여름철 햇빛을 받으면 더 많은 피톤치드를 배출하는 편백나무. 이 숲을 거니는 것도 좋지만 오랫동안 머물며 맑은 공기를 마음껏 맡으면 더 큰 힐링을 경험할 수 있답니다. 치유의 숲은 모두 10.81km의 길이로 6개의 트레킹 코스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초록이 주는 편안함과 쉴 새 없이 내뿜는 피톤치드, 소음이 없는 고요함까지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충령산 치유의 숲은 진짜 너무 힐링하기가 참 좋고요. 참 여기 편안한 곳이고 또 조용하고 산세도 너무 좋고 공기가 너무 좋습니다. 근데 체험을 안 해본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여기가 너무 공기도 좋고 정말 그 날씨가 덥지도 아주 한여름인데도 덥지도 않고 참 청명하게 좋네요. 앞으로는 자주 와질 것 같습니다. 장성 힐링 여행의 마지막 코스는 백양산 자락에 자리하고 있는 백양사입니다. 호남 불교의 요람으로 불리는 백양사는 백제시대 때 창건되었다고 전해지며 천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곳자리입니다. 백양사에 오면 산에서 내려오는 시원한 물줄기와 파릇파릇한 나무들을 보며 마음이 편안해짐을 느낄 수 있는데요. 경관이 빼어나며 청량한 기운이 넘쳐 정신수양에 좋은 산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계곡을 막아 만든 연못과 병풍처럼 서 있는 기암절벽이 백양사의 매력인데요. 백양사 입구에 들어서면 쌍계루루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연못의 어른거리는 쌍계루의 모습이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지 않나요? 백양사에 오면 꼭 사진을 남겨야 하는 곳입니다. 계곡물이 참 맑고 시원해 보이네요. 백양사는 가을에도 좋지만 여름에도 가을 못지않는 아름다운 풍광을 지니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여러분들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실 텐데 많이 오셔서 힐링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숲과 푸르른 호수가 반겨주는 장성. 자연과 하나 되는 시간을 통해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여행. 올여름엔 장성에서 힐링하고 가세요. 좋아하는 고기 요리 불고기. 불고기는 원래부터 손님을 접대하기 위한 음식이었습니다.
제가 봐주는 거. 손님이 달란 대로 없으면 안 줘도 다 줘. 전국의 유명한 불고기들이 여럿이지만 그중에 전주식 불고기는 뚜렷한 개성을 지니고 있죠. 40년간 이어온 전주 불고기를 만나볼까요? 늦은 밤 식당의 불빛이 골목을 비춥니다. 허기짐은 시간을 가리지 않죠.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 밤늦도록 수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편하지만 옛날에는 11시, 12시도 하고 손님이 늦게 가면 늦게까지도 해주고 지금도 5시 나와서 일을 아침으로 손님을 갖지. 이러는 사람들이 여관에서 자고 이러는 사람들이 많이 와요. 타지 사람들. 저녁에 이제 아줌마들한테 맡기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24시간 식당의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아직 채 동이 트기 전부터 사장님의 손길은 분주합니다. 아침 식사 손님을 맞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죠. 식당을 한 지도 어느덧 40년이 넘었네요. 아저씨가 식당을 하자고 하더라고. 여기서 옛날에 구멍가게도 하고 여러 가지 했었어요. 지금이야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해내지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처음에 와서 촌에서 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솔직히 와서 냉면 사리가 뭔지도 모르고 네프킨이 뭔지도 모르고 장사를 처음에 시작했어요. 지금 이 자리 바로 앞에서 그렇게 첫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요즘은 열 걸음에 하나쯤 있을 만큼 흔한 식당이지만 당시에는 그렇지도 않았던 모양입니다. 식당은 얼마 없어도 밥을 사 먹으려는 사람은 늘어만 갔죠. 탁자 다섯 개 놓고 했어요, 장사를. 80년도에. 갖고 손님이 자리가 없으니까 맨날 무지래잖아. 키웠어. 탁자 다섯 개가 지금의 가게가 되기까지 무수한 세월 속에 불고기를 언제쯤 시작하게 됐는지는 기억을 못해도 잊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처음에 장사를 5월 17일 날 시작을 했는데 강주에 뭐 난리 났다고 그러더라고. 가게마다 문 다 닫고 난리가 났다고. 그래서 그 날을 기억을 해요. 전주식 불고기에도 역사는 이렇게 맞닿아 있습니다. 반찬은 수시로 만든다네요. 세네 가지 무칠 때도 있고 한두 가지 무칠 때도 있고 손님에 따라서 손님이 많으면 많이 무치고 이게 손님 많은 집이가 맛있잖아. 맨날 세 반찬. 처음에는 백반을 유지를 했지. 백반, 육개장, 비빔밥. 아리오칭 깍깍 찼었어. 하루면은 시금치를 한 2관씩 따듬고. 24시간 문을 열어놓느라 장을 보러 갈 시간도 없겠어요. 그래서 채소 아주머니가 직접 배달을 옵니다. 이제 우리가 못 가니까 여기서라도 싱싱한 놈 사야지. 어, 좀 시들었네. 좀 싱싱한 놈 주지. 미나리랑 다 있대? 쑥갓도 있고 새송이, 고추, 상추. 아침에 백반상을 차리고 나면 하루 종일 손님들이 찾는 음식은 바로 이 불고기입니다. 콩나물 불고기, 전주식 불고기. 그런 이름보다 여기서는 그저 불고기죠. 그때는 불고기 파는 데가 별로 많지 않아서 우리가 좀 했어요, 불고기를 했는데 손님이 불고기를 찾으면 제가 정류점이 갇혀서 뛰어가서 사다가 썰어서 주물러주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불고기가 좀 이름이 좀 났어요. 그때는 재운 고기는 아니었겠어요. 빨간 고춧가루 양념에 불고기가 맞냐고 눈을 크게 뜨는 사람도 있겠지만 무엇이더니 양념도 많이 들어가야 하고 간이 맞아야 하잖아. 이게 바로 전주식 불고기죠. 아유, 여기에도 고춧가루가 듬뿍 들어가네요.
하루에 한 서너 군? 예를 들어서 뭐 도라지 또 생채 뭐 이런 거 했으면 이제 내일은 또 다른 걸로 이제 하루에 한 두세 가지 썩 베낄 때는 베끼고 뭐 이제 또 손님이 많을 때는 뭐 한 네 가지 베낄 다섯 가지 썩 베낄 때도 있고 그래요 항상. 최근에는 불고기와 백반을 결합한 불고기 백반을 선보였기 때문에 반찬에 더 신경이 쓰인답니다. 일하는 사람은 번거롭겠지만 손님들은 일거양득이죠. 찌개와 달걀찜, 뚝배기가 두 개에 불고기와 한상 가득 반찬까지 맛 없을 리가 있겠어요. 국도 맛있고 된장찌개도 맛있고. 덕진궁에 오면 여기가 최고예요. 덕진공원 앞에 와서 우리 집 모르면은 전주 사람이 아니죠. 전주 시민의 놀이터 덕진공원입니다. 아 너무 멋지다. 아 공원이 진짜 네. 푸릇푸릇하네 좋네요. 여기가 전주 시민들의 마당이라고 네. 불리는 덕진공원이래요. 우리가 오늘 10대, 20대들한테 가장 핫하다는 인싸템인 이 안경을 썼잖아요. 네,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는. 한국지에 나온 누군가가 떠오르는 척 봐요, 이게. 전주 시민들은 너무 좋겠어요. 앞마당에 이런 멋진 덕진공원이 있고 식사 한번 하시고 이렇게 한번 산보도 하시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여기 세대별로 추억을 같이 묻어두면서 커간 공간이기도 하고요. 또 문인들의 시비가 곳곳에 있어서 네. 또 감성에 젖을 수 있는 공간인데 또 인사들이 꼭 먹어야 하는 백반집. 오늘 인사 되는 거예요. 아, 한번 가보시죠. 네. 백반이라고 하지만 주인공은 불고기죠. 간장이 아닌 고추장과 고춧가루로 양념한 매콤한 불고기. 국물도 자작해야 하고요. 이렇게 주인공을 받쳐주는 게 반찬들입니다. 백반이라고 보기에는 그렇고 좀 한정식 같아요. 한정식 같은데 거기에 또 이 돼지 불고기가 빨간 어렸을 때 먹었던 빨간 돼지 불고기가 이렇게 나오고 불 좀 좀 켜보세요. 네. 예. 그리고 불고기가 돌판에 이렇게 얹어서 나와요. 특이하죠. 내가 고향이 장수인데 장수 돌판 곱돌 돌판으로 쓰고 있어요. 거기다 이렇게 끓여서 콩나물 많이 붓고 끓여서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냥 냄비다 하는 것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바로 이 콩나물. 전주는 유독 콩나물을 또 많이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콩나물도 많이 나오지만. 그리고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제육볶음하고 네. 콩나물국의 또 콜라보레이션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한테 익숙한 건 삼양불고기라고 하잖아요. 네네. 광양, 언양, 네. 한양 이렇게 해서 삼양불고기라고 하는데 네. 광양식은 얇게 점이 있는데 먹기 바로 직전에 버무려서 그 고기에 씹는 맛이나 풍미가 조금 더 살아있는 거고 언양식은 잘게 다져가지고 좀 숙성을 좀 일찍 시켜놓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한양식, 서울식 불고기는 이렇게 좀 모자 엎어놓은 것 같은 맞아요, 판이 맞아요. 인상적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양쪽에 육수를 바글바글 끓여가지고 예. 거기다는 채소라든지 이런 거를 국물을 곁들여서 같이 이렇게 밥도 말아 먹고 전주식 불고기도 참 특이한 것 같아요. 빨간 이 돼지 불고기 양념은 제육볶음 같은 그런 느낌도 나고. 육수는 콩나물 육수 부숴가지고 오래오래 끓이면은 끓일수록 맛있어요. 전주는 콩나물이 들어가지 않은 일품 음식이 없다고도 하는데 콩나물이야말로 전주식 불고기의 가장 강렬한 개성입니다. 자작한 육수에 콩나물을 곁들인 불고기가 지글지글 끓으면 이렇게 쌈 싸먹기도 좋고 밥 비벼 먹기도 좋죠. 곁들여서 먹는 음식에 따라서 불고기의 형태도 또 틀려지는 것 같아요. 네. 냉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국물 없이 바싹 불고기 네. 형태로 해서 냉면이라든가 면하고 같이 맞아요. 곁들여서 이렇게 먹는 또 형태도 있고 백반하고는 약간 국물이 있으면서 이런 돼지 불고기 네. 이런 형태 빨간 양념이 된 네. 형태가 또 어우러지면서 또 그 밥과 같이 함께 먹는
그런 새로운 전주만의 불고기 형태네요, 이게. 이 전주식 불고기는 특히 인근 대학생들에게 특별한 추억으로 남아있는데요. 학창시절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드나드는 단골들도 많다는군요. 오늘은 또 어떤 손님이 반갑게 인사를 전해올까요? 학교 다닐 때 우리 집이 밥 먹으러 왔대요. 근데 애기 나가지고 이렇게 왔으면 어떤 손님들은 그래요. 아이고 아줌마 오래 하시네요. 나보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 학교 다닐 때 이거 많이 왔어요. 이곳 단골 손님의 절반쯤은 인근 대학교 동문들이 아닐까도 싶네요. 우리나라 경제가 한창 성장하던 때였죠. 돌이켜보면 우리나라 외식산업이 급격하게 발달된 시대가 86년 아시안게임하고 88올림픽 때 전후에 네, 네. 이때 그 외식산업이 급격하게 발달되고 많이 좋아진 거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전에 외국 사람들이 많이 와서 좀 지저분한 걸 감추고 싶고 했던 거 허물고 막 이러한 때 경화운동 막 그런 생각이 나요. 막. 그래서 도로도 새롭게 막 정비가 네네. 되고 손님 맞이할 준비를 지역별로 한 거죠. 그때 보면은 피자 같은 경우도 굉장히 더 많이 먹게 됐고 짜장면 같은 경우도 전국적으로 급속도로 확산이 돼서 가족끼리 보통 집에서 항상 밥을 집에서 먹는다는 그런 인식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나와서 외식도 하고 좋은 날 이렇게 밖에서 음식을 사 먹는 문화가 그때 좀 자리를 잡았던 것 같아요. 국제적인 대회를 치러내기 위해 관광지가 대대적으로 정비되던 시기 덕진공원 일대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한식집은 우리 집이 한 집이라 그냥 그런 대로 단체들도 좀 있고 정체전이 열려가지고 저거 가게를 이제 들어가서 했는데 2층에까지 그때 우리가 빌려서 쓰기도 하고 그때 되면 여 진짜 여 골목이 너무너무 많아갖고 제가 지금도 말하는데 쭈쭈바 장사들 그 하드 장사들을 팔면 가운데 가서 몇 박씩 팔았어 이것만. 이전까지 가정에서 전해지던 전주식 불고기가 식당으로 나오고 사 먹는 음식이 되고 인기 메뉴가 되기까지 이런 배경이 있었던 겁니다. 자, 이번에는 불고기 국물에 볶은 밥을 먹을 차례입니다. 맛있다. 맛있다. 흰 밥으로 먹는 거랑 또 다른 느낌이잖아요. 나물 같은 것도 그냥 막 묻혀서 먹는 거랑 돌판에 익혀가지고 먹는 거랑 또 맛이 다르잖아요. 맞아요. 느낌이 더 연해지고 부드러워지잖아요. 더 소화도 잘 될 것 같고 밥으로 1차, 2차, 3차까지 가는 것 같아 오늘. 두 공기도 먹고 세 공기 먹은 사람도 있어요. 젊은 사람들 오면은 내가 아까 물어봤더니 배가 고픈 게 반찬부터 먹고 밥부터 먹는데요. 기본이 두 공기, 제대로 먹으면 세 공기죠. 이 국물 앞에 식욕이 제어가 되나요? 백반에 1차로 밥을 먹고 돼지 불고기에 2차로 또 먹고 3차는 이 곱돌에 볶음밥으로 마지막 3차까지. 야, 그러니까 여기 와서 밥 두세 공기 먹는다는 게 말이 딱 맞네요. 요즘에는 또 주머니가 가벼운 학생들로부터 뭐 밤늦게 밥 먹을 때가 마땅치 않은 분들 정말 여러 사람한테 이렇게 푸짐하고 정말 요란하진 않지만 그 소탈하게 편하게 먹을 수 있는 밥을 이렇게 푸짐한 반찬과 함께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불고기 백반집의 매력이고 전주분들의 취향인 것 같습니다. 타지에서 온 손님들에게 든든한 아침을 챙기기 위해 24시간 불을 켜는 인심. 무엇인들 푸짐하고 넉넉하지 않겠어요? 식사 후 마시는 이 커피 역시 그렇죠. 손님이 저 뭐야 저 자판기가 있으면 좀 기다린 시간이 많잖아요. 여기는 물만 부어서 먹으면 되고 제가 밥 퍼주는 거. 손님이 달란 대로 없으면 안 줘도 다 줘. 맛깔스러운 반찬을 다양하게 담아내는 상. 밥 반찬과 요리의 경계가 불분명한 음식의 형태. 누구에게나 푸짐한 인심까지.
전주식 불고기에는 전주 사람들의 식습관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와, 여기가 그냥 다 연 광죽인가 봐요. 계절이 계절이니까 그 연꽃이 참 좋네요. 그리고 오늘 네. 불고기 백반을 먹었잖아요. 네. 콩나물 많이 들어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주에서 식재료 중에 콩나물은 인싸인 것 같아요. 식재료계의 인싸. 근데 콩나물을 넣으면 다 맛있잖아요. 근데 전주 분들은 그 콩나물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는 것 같아. 콩나물이 들어가면 맛있다. 오늘 우리가 먹은 음식도 네. 요즘 음식들이 다 좀 개성이 사라지고 획일화되는 분위기인데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네, 굉장히 자기 정체성을 확고하게 지키고 있으면서 개성 뚜렷한 이 지역의 향토 음식으로 인상적이었어요. 전주만의 돼지 불고기. 네, 전주식 불고기 백반. 아, 참 너무 좋았어요.